두께 바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거 끝나면 아, 예, 알아요. 고상수 이기고 가네. 뭐 먹어 있지 뭐 그 정도면. 아, 꼬메라마님 어서 오세요. 이거 끝나면 주방 육각 갑니다. 육각. 그리고 오늘은 끝나면 아마 경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내일 양구를 가기 때문에 저희가 딱 끝나는 타이밍이죠. 밥 먹었죠. 밥 먹었어요. 뭐 먹었냐고? 만둣국. 아이, 밥은 먹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 밥은 먹고 다녀. 만둣국 먹었어, 만둣국. 만둣국. 자, 35대 47입니다. 35대 40. 초구에 지금 맞고 있죠? 1이닝. 이걸 또 어떻게 만들어놨네. 크게 잘 만들어놨네. 삐뚤어져서 그러지. 요즘 말랐다고. 말랐지. 당구 치면서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악마님들이 나 괴롭혀. 연습구만, 맨날 연습구만 치라고 그래. 내가 살이 찔 수가 없지. 살이 찔 수가 없어. 어? 살이 찔 수가 없지, 내가 진짜로. 살이 찌겠냐, 안 찌겠냐. 아이고, 강도라이님, 안녕하세요. 강도라이님 팬가입 하셔야 돼요. 팬가입. 강도라이님 팬가입. 그 화요일날 출전 예약 해놓을 테니까. 어? 가입은 안 했는데 팬가입을 해야 한다고. 팬가입. 별풍선. 네, 안녕하세요. 하겐다즈 초크님, 안녕하세요. 땡큐 양돌23님. 양돌님 50개 감사합니다. 50개 감사합니다. 자, 스타트 좋네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50개 날라오고. 좋습니다. 지금 2이닝 같은데요. 2이닝? 2이닝은 잘 안 보이네. 모르겠어. 어떻게 해놨네. 두께님, 브릿지거리 20cm 시작해서 공을 지나 20cm 멈춘 거랑 3cm 시작해서 공을 지나 10cm 더 멈춘 거랑 힘이 더 좋나요? 20cm를 브릿지를 해서 공을 맞추고 나와서 20cm를 걸어갔어. 그럼 40cm 간 거고, 30cm 브릿지에서 3cm 날라가고 10cm를 갔어. 이건 틀리지. 힘은 20cm에서 한 게 임팩트가 더 강하고, 이 뒤에 위에 거 30cm 출발해서 10cm 나간 거는 임팩트가 약해요. 그래서 위에 공은 보통 결대로 치는 오마우시나 학구 2계열 이렇게 치고, 밑에 계열은 보통 우라나 짱꼴라 이런 계열로 보통 치죠.
이해하셨나? 제킹킹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그렇죠. 함사 1번님 35점 치는데 뭐가 안 되는지 몰라도 복면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킹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개. 이해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로. 머리 아퍼지는 질문. 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 느낌으로 말한 거야. 어드러가님 별풍선. 아이고 어드러가님 어드러가 닉네임 웃기네. 97 한 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10개로 유튜브 렉이 또 있다고요? 씨, 왜 그래요? 씨. 내가 잊지 말어라.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나 보네 사람들이. 몰라요 유튜브 렉. 그렇죠? 35점. 와우 연륜이 좀 느껴집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뭔 가면대 복면이야. 뭐로 해커라고요 써? 가면대 복면 적지 팀 이름을. 몰라요. 잘 치실 것 같아요. 35점이네. 오늘 죽방 참여합니다. 이분 오늘 죽방 참여해요. 35점 이분. 아깨비 아깨비. 오늘 두께가 출동. 두께가 어제 저력을 가지고 다시 출동해서 2시간 동안 이기고 있으면 계속 가고 2시간 동안 지면 해커랑 교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죽방 컨셉이. 이해하셨죠? 오늘은 두께가 35점, 35점, 32점, 30점, 26점 하고 쳐서 육각. 차. 아 핸디가 세면 뭐냐고. 두께 홈구장인데 두께 홈구장인데 핸디가 세면 잡아주잖아 어차피. 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뭐 하수야 어제 쎘지. 잡히면 내가 더 유리하다니까. 맨날 잡아주고 쳐봐 얼마나 빡센가. 아이고 구독 좀 감사합니다. 두께가 잡히고 나면 두께가 잡혀서 쳤을 때 가락구에 다 죽습니다. 보세요 가락구 젖어버리려니까. 슉슉슉슉슉슉슉 가락구 젖어버리려니까 다 죽었어요 저한테. 오늘 35점을 떨게 하는 원가락구. 아 1등하면 뭐 맨날 소개팅 해준대. 그리고 사진 보내라고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뭐 맨날 소개팅 해준다고요. 구라가 진짜 아주 하늘을 찔러요. 우리 시청자 몇 분 구라가 하늘을 찔러. 예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유튜브 알아서 관리하겠죠 뭐. 아이 오늘 연습구는 없어. 오늘 저도 연습구가 없어. 왜냐 내일 양구대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연습구 면제야 그냥. 면제 뭐 49살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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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9살하고 저하고 지금 소개팅을 한다는 거야 지금. 30초 반상해요. 인생이 구라야. 어디서 소개팅까지 해준다고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탁 만들어 놓고 갑자기 49라는 멘트가 나와. 뭐 49살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연상 싫습니다 여러분. 연상 싫습니다. 연하가 좋습니다. 연하가 연상 죄송합니다. 연하 감사합니다. 아셨죠? 어제 쇼게임이요? 참 어제 그림이 잘 나왔죠. 쇼게임 그림이. 자 저녁을 빨리 드시고 준비해주세요. 8시 반쯤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왜냐 당달이 지금 레슨 중입니다. 당달 오면 바로 하고 바로 죽방하고 죽방 끝나고 바로 잠을 자고 양구로 출동하겠습니다. 양구 빡세긴 한데 왜 한번 더 해줘요? 꼬매나마님? 오늘은 좀 화려하죠 멤버가. 오늘은 좀 화려합니다. 두께가 잡히고 치는 날 그
그 당구 축방을 많이 쳤다는 두께가 오늘 잡히고 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잡히면은 나를 잡아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줄게요. 바로. 오늘 살짝 화려해요.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 살짝. 뭐 잡히고만 칠수 있다면이사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잡히면. 아이 뭐 내가 뭐 해커까지 출동시킬 필요가 없지. 오늘 하루면 돼. 아나 혼자 하면 돼. 아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만 보다가 채팅창은 확실히 아프리카가 좋습니다. 농담도 많이 할수 있고 많이 할수 있어요. 아니 그 40이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크루님은. 오늘 엔트리 알려줘. 26 30 30 32 35 35 이겁니다 오늘 엔트리. 이 정도면 센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식을 알려줘? 전국 40 아마를 모아서 치려면은 날짜가 안 맞아. 아, 올렸어. 0.6까지? 와, 데이지님. 0.6까지 올렸어? 와, 많이 올랐네. 오늘 뭐 잡히고 치는 날이지 뭐. 35점 26뭐 잡아주냐고? 26이 좀 쎄. 26이 좀 센데. 원사 잡아줄 것 같은데, 원사?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살았냐고? 중학교는 김제. 고등학교는 전주 살았지. 아, 26점 칠수 있으면 끼고 싶다고? 근데 좀 일찍 말해가지고, 한 2주 전부터, 자기 한 번만 끼고 싶다고 하고 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엔트리도 내일 양부대회라서 좀 빡빡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낯이 있다고요? 제 얼굴이 흔한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왜 미안해? 왜 미안해요? 왜 미안해? 있지. 강도라인님 별풍선 아, 10개 땡 큐쌉싸비우스. 강도라인님 972번째 화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날 오시면 돼요. 주소하고 확인차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중요한 거니까. 예, 맞아요. 제가 맞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여러분, 보코테큐 이거 끝났어요. 없어요, 이제 보코테큐. 큐 없어. 휴가 끝났어요. 끝났어. 아무튼 끝났다는 거. 이 마지막 심재용님이 마지막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정가로 하면은 다 빼고 큐만 70만원이에요. 큐만. 여기에 익스 6만원, 가방 5만원, 초코 케이스 45,000원, 줄판 32,000원, 뭐 그다음 그립 장갑 이런 거 찌끄레기 뭐 필요 없고 이 정도? 한 15만원 먹어 있는 거, 20만원 먹어 있는 거, 20만원. 20만원 먹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전부 다 가면 쓰는 이유는. 암사 1번님도 좀 유명한가 봐요, 당구장에서. 그러니까 복면을 썼겠지 뭐. 이분 나이에 복면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아니면 그 이제 뭐라고 멘트해야 돼? 그 집에 그 형수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러고 뭐라 불러야 돼요?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사모님이 지금 보면 안 되는가 보지. 그죠? 사모님이 보면 안 되나 보죠. 잘 치시는 것 같아요. 35점. 근데 저를 잡아주잖아. 원, 삼 아니면 쓰리, 삼. 뭐 갈아꽂 깔아줘야죠 오늘. 아, 간만에 한번 잡히고 치네. 에? 간만에 잡히고 쳐. 얼마나 기분 좋아. 일단은 40점이 최고라고 보면 돼요. 너무 알수 많이 뽑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유리한 게 뭐냐? 죽방 4시간이면은 체력적으로 두께가 먹어 있다. 어제 봤죠? 막 새끼 친 거? 체력적으로 제가 먹어 있다. 초반 1시간에 날라버리면 다들 끝난다지. 다들 끝나죠. 육각이니까 물론 오늘은 졸업자가 아니 퇴학자가 안 나오겠지. 알죠? 그쵸, 40점은 놓고 치죠. 해커가 저 풀삼. 풀삼. 아니면 원사. 해커랑 저를 안 쳐봐가지고. 원사 잡아줄 것 같은데? 풀삼이면 좀 그렇고. 풀삼도 좀 빡빡할 거야, 지금 요즘은. 35점하고 40점. 이거는 자존심. 내가 40점을 놓고 쳤을 때 당구인들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사이즈. 이런 거. 35점하고 40점 넣는 거는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죽방이 조금 기대가 되네. 아니에요. 프로 아니에요. 아마추어. 30점 프로도 있어요. 점수는 기준이 아닙니다. 30점이 프로 할 수도 있어요. 32점이 프로 할 수도 있고. 이 당구가, 나중에는 뭐 바뀌겠죠. 프로 할수 있는 조건이. 근데 지금은 조건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조건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나 그 신청하면 되는 거였어요. 35점하고 30점 사이즈가 차이가 나나고요. 5년. 5년 차이 나요, 5년. 5년을 당구를 먼저 쳤냐, 안 쳤냐. 구력으로 따지면 5년 차이 나요. 35점하고 30점 차이는. 대대 구력 5년 차이 납니다, 5년. 그러니까 제가 35점을 이기려면은 5점. 5년. 5년을 더 쳐야 한다, 이거지. 풀사하고 원삼. 풀사. 원가락, 투가락, 쓰리가락, 풀. 이 가락을 쳤을 때 4개를 받는 거고, 원삼이면은, 원가락은 3개, 그럼 나머지 투가락, 쓰리가락은 2개씩 받는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쵸, 5년 후면은 저도 35점 되지. 무조건 되지. 5년 후에 내 당구를 안 치고 있다면은 무조건 35점은, 뭐, 따로는 당상이지, 뭐. 따로는 당상이지. 무조건 35점은 당구를 친다면 쿠드롱은 초청하고 싶은데 모르겠네 나도 그거는. 아 강도라이님 괜찮아요. 별풍선 마흔 알겠습니다. 개땡 큐쌉 아 삼유. 강도라이님 40개 감사합니다. 화요일날 오시면 돼요. 5년 후에 40점이 될 가능성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왜냐 두께는 당구에 대한 센스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죽방을 4시간씩 치기 때문에 40점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일단 열어놔야지. 가능할 수도 있어. 매일 친다, 매일 이렇게 합니다. 방송을 5년간 더 한다면, 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네, 유튜브다가 아프리카 넘어오신 거 좋습니다. 제가 40점이 되면은 우리 방송이 컨셉이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네? 아니에요. 두께를 잘 친다고 해갖고 두께 난 거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점수 바로 덩크유 바로 고리나 큐 행사 다음 주에 가봐야 할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흑백단이라고 있어. 흑백단 이게 좋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고. 흑백단 이거 해커랑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볼게요. 큐는. 코로나이님 별풍선 18개 땡 아이고 큐쌉쌉이었어요. 코로나이님 18개 감사합니다. 코로나이님 아 별풍선 27개 니 작품 27개 땡 감사하고 큐쌉쌉이었어요. 니 작품 감사합니다. 코로나이님 별풍선 31개 땡 아이고 쪼갱풍 감사하고 큐쌉쌉이었어요. 다음에는 뭐안 봐도 52개지. 코로나이님 별풍선 그렇지 그렇지 22개 땡 센스 큐쌉쌉이었어요. 오지구. 다음에는 무조건 61개. 그렇지 코로나이님 별풍선 그렇지 21개 땡 해커풍까지. 큐쌉쌉이었어요. 그 다음은 없죠. 끝.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은 없습니다. 싸다 싸. 189개로 우리 전부 4명을 부를 수 있어요. 코로나이님 79년생입니다. 별풍선 100개 땡 100개. 큐쌉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꾸나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답게 생겼다. 멘트 괜찮습니다. 잘생기진 않았고, 남자답게 생겼다. 아주 좋은 멘트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기가 막히게 쳐볼게요. 개나리풍 없어. 없어. 당달 거나 만들어줘야 하는데, 당달. 당달 거 땡큐 하나 만들어주지. 별찬20님 아이고, 별풍선 100개 땡 별찬 20님, 100개 큐쌉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네, 풍년이네, 풍년. 오늘 풍년이야. 싸움 이제 안 하죠. 어릴 때는 좀 했지, 싸움. 지금은 안 합니다. 무조건 두드려 맞아요, 그냥. 지금은 싸움하면 무조건 두드려 맞습니다.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닝 좀 아깝지. 오늘은 연습구 없어요. 가야 돼, 오늘은. 내일 양구대회 나가는데 뭔 연습구야. 오늘 연습구 없어요, 여러분들.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내일, 근데 30점 이상이라서 1승만 하길 바라겠습니다, 1승. 30점 이상들하고 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승만 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구독 4천 넘었죠. 일로와, 장동건 일로와. 장동건 해봤다 하지 말라고. 장동건보다 유호성이 좀 낫지 않나? 유호성? 유호성. 유호성. 이정재도 잘생겼나? 아이씨. 유호성도 괜찮은데. 유호성. 이정재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나요? 이정재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키 크고, 뽀대 있고, 뭐, 백홍기? 백봉기가 누구요? 아이씨, 내가 모르는 사람 말하지 말라고. 백봉기가 어떤 사람이야? 이정재가 잘 생겼나 보구만. 션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지. 아, 김무열도 잘생긴 얼굴 아니지. 몸이 죽이지, 가는, 김무열은. 몸. 저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운동. 다음 주부터 운동해요. 술 줄이고, 헬스를 해야겠어. 헬스를. 내년 이맘때쯤 몸짱 될게요. 몸짱. 몸짱. 내년 이맘때쯤 몸짱 되겠습니다. 김병주 일로와, 일로와. 김병주 누구야, 일로와. 일로와. 누가 했어, 김병주. 찾아 낼 거야. 김병주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김병주 금지어라고. 아, 또 열받네. 못 찾았네, 씨. 그만해. 누구 닮았다는 거 싫어. 나는
내 이름은 한상욱 두께야. 운동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운동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하체를 좀 해야 돼, 하체. 하체가 너무 부실해. 하체가 너무 부실해. 가면대 복면이지. 가면대 가면이 아니라. 79년생이라고 했잖아. 79년생. 질문 똑같은 거 두 번 하지 마세요. 79년생. 하체를 좀 해야겠습니다. 운동 개인 방송? 혼나. 운동 방송 하는 거 하고 싶지. 운동도 내가, 운동은, 그, 운동하는 거는 한 20, 한 7점은 될 것 같은데? 운동하는 그, 공부는? 27점 정도. 바이크? 몰라. 12이닝이랍니다, 여러분. 약간 저렴하게 생겼다, 내가.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저렴하게 생겼지, 내가. 돈이 없는데 고급스러울 수가 없지, 내가. 아, 씨, 돗대.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이길 거야. 친구는 민증 깔고 하겠습니다. 제키님 스타일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민증 까고 친구 합시다. 아니지, 이거는 그거지. 양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고지, 광고. 광고지. 뭘 내가 그거래. 니저 가는 거, 니저. 저거 보드, 아, 저 점수판 있잖아. 좀 더 확대를 하면 이게 더 낫지. 상관없어. 근데 이닝 수 어차피 안 보여. 아, 그래. 그럼 보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안 보이네. 안 보인다. 이닝 수가 안 보여. 아, 그게 아쉬워. 생각해 보자고. 아, 이닝스는 힘들다. 엄청난 좋은 카메라 갖다 놓은 사람은 힘들어. 다르죠. 중대랑 대대랑 크기부터 다르지. 아, 또 해커가 들어와서 또 멘트 가다가 또 멈춰버렸네. 아, 쭉 읽고 있었는데 멘트를. 끊김이 됐네. 아, 해커 때문에 또 끊겼어. 어? 나와요. 나오는데 보고하면 깝깝하니까. 해커가 또 그 흐름이 잘 나가고 있었거든.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맥을 탁 끊어놓네 또. 참나. 아. 본인이 당구가 안 맞으니까 다 흐름을 끊어놨나? 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끊어놓은 건지, 당구 흐름을 끊어놓은 건지 잘 모르겠네. 애매하네. 전라도 사투리 좀 급해지면 나와. 걱정하지 마요. 흥분하거나 급해지면 사투리 좀 나오지.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권도 6단님 오셨습니까? 구름따라님. 38점 치는 구름따라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까지.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장점을 좀 뺐죠. 학구 짧아지는 게, 아, 아까 장점을 좀 빼고 여기서 쓱 분리를 끌어놔야지. 아니면 바로 맞으면 이렇게 짧아지니까 어려워요. 좀 한 넉넉히 30점들이 좀 잘하지.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 저런 거를 회전을 많이 주고 끌어. 회전을 많이 주면 잘 안 끌려요, 여러분들. 모르지. 산체스 형이 내가 어떻게 치는가 못 봤는데 무조건 중
중이나 하 되겠지 뭐 그런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 30점 칩니다. 30점. 아주 짱짱한 30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짱짱한 30점이에요. 어설픈 30점이 아니라 아주 꽉 찬 30점. 조금만 건드려도 32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 30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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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30점 일로와 반성해 물 30점 땡. 누구긴 누구야. 두께가 일로와 물 30점 일로와 일로와 반성해. 꽉 찬 30점. 오늘 지면 물 30점 인정. 그렇지. 주겸 30점 좋지. 오늘 내가 지면은 물 30점. 그러나 오늘 이기면 꽉 찬 30점. 오늘 맞지 않았어요. 에이 좀 좀 웃겨라. 예민한 게 아니라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말이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간 거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목소리 톤이 완전 다운됩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아 방송하기 진짜 싫어 그러면 저는 목소리가 완전 다운돼요. 근데 방송을 하고 싶어. 말이 빨라지고 톤이 올라가고. 누가 저한테 혹시 술 먹었냐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방송 완전히 지금 끝까지 올라간 거야. 주방식이 월요일 오후에 할 건데 월요일 오후에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근데 일찍 나와 볼게요. 해커인데 이기고 싶으니까 진지해지지. 아, 환갑 전에 30점이요? 충분합니다. 충분하십니다. 월급날 없어. 자, 짱꼴라 반담. 무조건 평범하게 치면 여기 나오겠죠, 여러분. 평범하게 치면. 그러면 당점을 빼거나 타격을 한번 넣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오늘 축방 있어요. 타격을 하거나 당점을 빼거나. 부드럽게 칠 거면 당점을 빼고 세게 칠 거면 타격으로 가고. 당점을 뺐네. 부드럽게 쳤으니까 당점을 뺀 거죠. 근데도 없네. 오늘 8시 반에 축방 들어갑니다. 8시 반. 8시 반 스타트. 당다리 레슨 끝나고 오는 순간 바로 시작합니다. 30하고 40점 차이는 자신감 and 멘탈. 35점을 놓고 치면은 승률이 뭐 80%라고 쳐요, 만약에. 근데 40점이다. 35점을 놓았는데 40점을 놓고 쳤다. 승률이 한 60% 떨어질 수 있어요. 이 5점이 엄청 커요. 5점이. 레슨 받으려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레슨도 거의 꽉 찬 것 같아요. 아, 빅포스님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개. 아니, 다른 구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솔직히 없어. 테이블이 너무. 그리고 다른 구장에서요. 고리나 언주당구클럽,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언주당구클럽에서 레슨을 합니다. 거기는 연습구도 칠 수 있고 좋아요. 좋아요. 네, 45점 논다네. 그러면 하루에 두 게임만 치면 좀 힘들지. 90개를 친 거니까. 두께군, 치킨 추천 좀 해봐. 치킨? 교촌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나는 교촌하고 처갓집을 좋아해. 여기 온다고요? 제키님 여기 온다고? 와, 오셔서 한번 보세요. 당구 아재는 레슨 안 하죠. 레슨은 당달만. 아, 그러니까 교촌 왜 또 배달비를 받아? 하여튼 무덤을 파요. 보면 왜 무덤을 팔지? 그냥 저는 레슨을 안 합니다. 딱 정해놨어요. 더 이상 안 해요.
두 명 할 겁니다. 두 명. 제일리님 별풍선 20개 땡 큐쌉쌉이오스. 제가 힘들 때 사진이 보고 싶네. 제가 힘들 때 레슨 해주신 분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레슨은. 처갓집 가기 싫다는 분도 많죠. 처갓집이 요리를 잘한다. 요리를 잘하면 그래도 갈만해. 근데 요리도 못해. 그러면 좀 가기 싫어질 수도 있어. 나는 잘 갈 것 같아. 호랑이님, 아이고 팔봉산 호랑이 50개. 땡큐. 땡큐 땡큐. 입담. 입담이 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처갓집 만나지. 나오라고 나? 왜 나와? 왜 나와? 아, 너 왔다고? 왜 뒤에가 안 보이냐? 쩡이 나왔성이 안 보이냐? 나와라고 써있냐 그냥. 야, 왜 배달하는데 왜 돈을 받을까? 이해를 못하네. 배달비는 받으면 안 돼. 배달비는 받으면 안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배달비 받으면 해주세요 이런데 죽어. 안 돼. 제일리님. 아 제일리님 30개.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계형 어제 연습구 쳤어요. 유튜브 보니까 연습구 좀 쳐야겠던데. 끝까지 안 본 거지. 제일리님이. 제일리님이 이 멘트를 하는 건 뭐냐. 우리 방송을 끝까지 안 본 거예요. 나는 어제 연습구를 안 쳤어. 안 쳐도 돼. 끝까지 봐봐. 이따 가서. 참 잘못 알았네요. 우리 제이님이. 조타님 오두깨풍 감사합니다. 오두깨풍 감사합니다. 오두깨풍. 제이님 한번 가서 보세요. 왜 두께가 왜 안 쳐도 됐나. 연습골을. 참. 어제 꽃은 막 3큐부터 10개 8개짜리 치는 것까지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마큐 아침 저녁에 13개 쳤어요 제가 어제. 칩으로 따지면 91알을 땡겨왔습니다. 쭉쭉! 쭉쭉! 사람들 얼굴 다 가버렸어요 그냥. 뿅! 하고 가버렸어. 뿅! 갔어요. 그래서 결국 120알대로 마무리 지었죠. 3등. 와하하하. 오늘도 우리 35점분들 다리 발가락이 힘들게 만들어 드릴게요. 발가락이 힘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맞을 때 맞으려고 할 또 안 맞을 또 할 때 발가락이 이렇게 힘들어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24알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17이닝이라. 부쿠야사님 별풍선 50개 땡 부쿠야사님 973번째 감사합니다. 팬클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방 끝나고 방종할 것 같은데요. 21님 321님 오늘은 죽방 끝나고 방종할 것 같아요. 어제 그 봤다. 하나 못 친 거 내가 두 번 돌려봤다. 예 알겠습니다. 당구 협회장배? 모르는데. 술 먹방 치킨 먹방 하고 싶은데 우리 방송이 지금 이 야방을 잘 못해. 안해.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거 봐서. 야방 주사 없어요. 저는 주사 하기 전에 집에 가. 어렸을 때는 막 먹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1,2차 보통? 그러면 심하이지 뭐. 아 초타님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병 줘서 와. 아 생각이 더 서우고. 암튼 개인적인 질문 팬가입하고 해. 팬가입하고 개인적인 질문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먹방 하지 말라고? 먹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유튜브나 못 봐요 먹방을.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킴님. 아 봉빌님 안녕하세요.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져요. 유튜브 후원이. 조만간에 만들어 볼게요. 후원.
근다고 진짜 질문 안 해? 부천, 병진? 질문해. 뭐 질문 안 해봤다 안 하는 안 할 사이즈도 아니잖아. 8시에 시작이니까 6시까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박수홍님.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배추 상하차 두 분 계신가요? 배추 상하차 두 분은 뭔 말이야? 배추 상하차 두 분. 아씨. 뭐 지금 너 일자리 구하니? 여기가 알바몬이니? 어? 이놈의 새끼야, 여기가 알바몬이야. 귀? 귀는 이뻐. 귀. 입술도 괜찮아. 나머지는 별로고. 뭐 너 알바몬도 아니고 뭐니? 이놈의 새끼가. 네가 해. 없으면. 상하차 없으면 네가 2인 역할에 아니면 광고를 띄우던지 우리 방송에다가 하루 광고 띄워 하루 광고 그럼 우리가 하루 딱 만들어 줄게 상하차 두 분 모십니다 빡세지나 빡셉니다 이렇게 해갖고 일당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 안 보이니 우리 광고 안 보이니 인생 공짜는 없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첫 시간 스타트 하니까 뭐 지금은 공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노가리 좀 까고 왜냐 노가리 까면서 저도 몸에 긴장을 좀 풀고 선수도 뛰어야 하니까 지금 공을 알려주면 저도 좀 힘드니까 하루 광고 비용이요 카톡 하세요 카톡 카톡으로 예약하면 돼요 모든 거는 카톡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는 카톡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돈은 그렇게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다 보고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돈이 좋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돈을 잘 써요, 원래. 잘 쓰고 잘 좋아해. 몰라, 누가 날 닮아. 양근영님 별풍선 아이고 양근영님 974번째 토크팬 100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봉빌님 차 그걸 몰랐어 파닥 참 파닥 파닥 이걸 몰랐어 우리 방송 그렇게 많이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아이씨 유튜브 내가 닮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좀. 개짝대기 하면 이제 방송에서 까죠 많이. 결국 다음부터 다른 구장에서 죽방을 못 치게 만들지 우리가. 한번 더. 까불면 책임시킨다 누가 누굴 닮았어 땡 원미도 땡 아니 정구엔지엔이 그 선수잖아 선수인가 두께를 그 사람이 닮아야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닮냐고 내가 먼저고 그 사람이 날 닮아야지 표현이 잘못됐잖아 어 표현이 잘못됐잖아. 그 쨍꾸 뭐 그 선수가 나를 닮아야지. 왜 내가 그 선수를 닮았냐고. 어? 면도기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써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지금 한 달째 쓰고 있어. 아직은 날이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아 유명한 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 방송이잖아. 지금 우리 방송에서 두께씨를 쩡끼지 닮았다고 하지 밖에 나가면 내가 그분 닮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먼저지 우리 방송에서는. 아니 오늘까지 이거 입어야 돼. 오늘 지금 월화수목금까지 입어야 돼 이 옷. 이거 스폰 받은 거란 말이야. 오늘까지 입어야 돼. 오늘로 이제 내일부터 다른 옷 입을 거야. 오늘까지는 이 옷 입을 겁니다.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봉빌님. 예? 제 지금 이 정도 읽으면 저는 잘 읽는 거야. 예? 뭐 맨날 읽으라고 하지 마. 못 읽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야식 약속은 그냥 그날 먹어요 맨날. 아니야 다 뿌렸어 이거 치치기 이거 다 뿌렸어. 냄새 안 나. 무조건 양고기지. 무조건 양고기 콜. 괜찮아. 벌레 꼬리도 상관없으니까 방송이 빛이 났으면 좋겠어 나는. 벌레 꼬리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방송이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점수 잘 바꿨죠?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요일날 기다리겠습니다. 아 칙칙이를 뿌리냐 씨. 폐 어릿지 있잖아. 폐 어릿지 그거 뿌린다고. 종을 이봐 여지 없죠. 이거 직방 70감에서 이거 차야죠. 맞아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만 다 살려서 여기서 휘잉. 과자 가족 주인공 몰라. 괴짜 가족 몰라. 나는 안 봤어. 아이씨 칙칙이를 왜 뿌리냐고. 아 살타님 20점 올렸어요. 축하 당구 어렸을 때 좀 쳤고 대대 입문은 38에 쳤나. 어렸을 때 쳤어. 어렸을 때 집이 당구장이었어. 덩크유야 썰렁한 개그 할래? 안 할래?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 어? 덩쿠야 오늘은 여러분 긴장이 좀 되네.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재밌을 것 같아. 오늘 이 미션 한번 걸어주죠 여러분들. 미션 이제 360명 계시고 하니까 미션 한번 걸어주세요. 미션 오늘 26점 30점 30점 32점 35점 35점이 치는데 몇 등 안에 든다. 두께가 일단 해줄게. 그건 내가 1등 하면 했냐 안 했냐 해줄게요 여러분. 어? 아 좀 미션 한번 걸어줘봐. 예, 진짜 40이에요 아이씨 일로와. 6등 안에 든다. 일로와 너 일로와. 6등 7등 일로와. 내가 지금 사구치니 여기서 6등하게. 어? 4등 하. 나 진짜 뚜껑 날라가네. 또 나 내 실력을 4등으로 평가했어요 여러분들. 예? 와 아직 내가 그렇게 못 치나? 80알? 아 열받네. 자 오늘 한번 하죠. 오늘 이벤트 한번 합시다. 이벤트 두께 칩수 맞추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두께 칩수 맞추기 4교시까지 만약에 2교시에 제가 2교시에 배관을 못 넘기면은 해커랑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교시까지 2교시까지 두께가 몇 개 있나 카톡 보내세요. 카톡 팬가입 되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팬가입 되신 분들 보내시면 팁 정확히 맞춘 분은 팁 두 개 보낼게요. 정확히 맞춘 분은 아무도 맞춘 사람 없으면 근사치로 앞뒤로 한 명씩 팁 보내드릴게요. 택배비는 후불입니다.
그리고 이쁘면 장갑까지 서비스로 제가 넣을게. 장갑까지 서비스로. 알았죠? 자, 지금부터 카톡으로 보내세요. 두께가 2교시 때까지 몇 개가 있나 알 수. 알 칩이 몇 개 있나. 채팅창에다 써봤자 의미 없어요. 카톡으로 주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카톡에서 이루어집니다. 채팅창에서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아. 배갈 출발해. 배갈 출발해. 26점, 30점, 32점, 35점, 35점. 그리고 나도 30점. 이렇게 칠 건데 과연 메달이 있을지. 카톡 보내라고 했냐 안 했냐, 덩크유야. 어? 내가 카톡 보내라고 했냐 안 했냐. 꼭 책임을 벌어요. 카톡 하라고 꿈에나와님. 책임 먹지 말고. 어? 못 보시게 올려야 한다, 이게 뭔 말이지? 아니, 2교시까지 했잖아, 2교시. 2교시에 퇴학당하면 어쩔 수 없고. 퇴학당하면 그게 사람이냐? 2교시에 퇴학당하면 사람이냐? 애니멀이지? 어? 진짜. 뭐, 장난하니? 2교시에 퇴학당하면 당구 접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서 하네. 책임은 친한 사람만 주는 거지, 뭐. 아이씨. 어제 안 봤지, 제일이. 나가서 한번 보라고, 어제. 애니몰이. 아무튼, 카톡 지금 막 울리고 있어. 막 울리고 있어요. 두께가 2교시 끝날 때 몇 개 있나. 미리 힌트를 주자면, 절대 배갈 이상 갖고 있다는 거. 믿어보라는 거. 배갈 이상. 이래도 배갈 밑에 적는 분들이 있어. 꼭! 꼭! 그, 본인의 그, 어? 느낌으로 적는 사람도 있어. 두께가 치는데. 애능 없이 배갈 무조건 넘긴다고, 2교시까지. 알았지? 눈빛 좋으면 배갈 이상이라고 딱 찍어줘야 봐. 딱! 눈빛을 안 보여줘야지. 눈빛 보여주면 걸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130알? 130알 정도 딱 올 것 같아. 130알. 그래서 2교시 끝날 때까지 한 2등 유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3, 4교시에 치고 올라가서 결국 1등으로 가는 각. 딱 이런 그림이야, 제가 봤을 때는. 자, 카톡으로 빨리 보내주시고요. 자, 주방 규칙은 매니저 있을 때 물어보세요. 매니저 있을 때 주방 규칙을 물어봐주세요. 주방 규칙을 대답을 해주면 너무 길어. 소설이라니. 내가 뭐 소설을 써. 정확한 시나리오지.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못 맞추지 내 거. 에? 못 맞춰. 역삼동 오시면 됩니다. 역삼동 769-1번지. 역삼동 769-1번지 메이플 당구 클럽입니다. 아니, 입당구도 좋고, 입당구도 좋고, 당구 실력도 좋고,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고, 이것만 좀 벌면은 이제 괜찮아. 이것만 좀 벌면은 이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 나도. 16년 만에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 중단, 스피드하게 쳐가지고 내린 거죠. 그건 아니지, 씨. 그건 아니지, 씨. 내가 제일, 나의 그 전체적인 느낌에서 내가 얼굴을 제일 싫어하는데, 나도.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 씨.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 눈이 너무 작아. 아, 머리는 괜찮아. 머리는 내가
떨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좋아요. 머리는 좋아. 결혼 생각 있지.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해야죠, 여러분들. 아이, 쌍꺼풀, 40 먹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냐, 안 해야겠냐. 아, 진짜 40 먹고 뭔 쌍꺼풀 수술이야. 그 돈으로 소주 한 잔 더 먹었다, 씨. 아, 중계 달라고요? 막판 됐으니까 중계 한번 해볼까, 이거? 오늘까지 입어야 돼. 잊어야? 오늘까지 이거 입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눈썹은 괜찮아. 눈썹은 진해. 뭘 결혼해봐. 미친. 아오, 진짜. 닉네임도 아오, 진짜. 닉네임도. 결혼 같은 소리 하지 마. 한 번도 안 해봤어. 자, 이제 옷 NBA 거랍니다. 자, 이제 6점, 7점 남았으니까 공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가가죠. 이게 뭔가요? 인사? 인사하시고. 아, 결혼?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듣어요. 아우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채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채팅이라 톤이 없잖아. 이 톤이 없으니까 채팅을 잘못 읽으면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우리 목소리는 톤이 있으니까, 억양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채팅은 진짜로 억양이 없으니까 잘못 쓰면은 이해가 달라져. 한 시간에 1, 2, 3가 치면 미션 500개 콜. 아, 콜이죠, 형님. 대신에 아무렇게 치는 겁니다. 1, 2, 3가라 콜입니다. 한 시간. 왜냐면 오늘 구슬이나 치니까 가락구가 나오면 치겠는데, 굳이 내가 가락구를 막 치진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형님, 1, 2, 3. 1, 2, 3. 내가 드링크 한번 하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네, 35점 다음에 40점 넣죠. 젓가락 치면 한 개? 꺼져. 꺼져. 젓가락 같은 소리 하지 마. 꺼져. 일로 와. 일로 와. 한 개? 젓가락 치면 한 개? 팁 걸고? 아, 또 왜, 거기서 왜 팁을 걸어요? 하기 형님, 참. 그건 아니지. 팁은 아니야. 몇 퀴 나온다고, 이게. 일단 쳐요. 팁은 내가 봐서 줄게. 나도 팁은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일단은 걸어요.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 카톡으로 주세요, 여러분. 카톡으로. 그러면 2시간 줘, 2시간. 하기 형님, 2시간. 1시간 하지 말고 2시간. 2시간 콜. 2시간 콜. 2시간의 팁. 1시간 내 큐 별로 안 와요. 큐가 너무 적어. 죽방에서 몇 큐 나온다고. 2시간 콜. 뭘 많아요. 많이 와야 한 20큐 오는데. 그날그날 틀립니다. 일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아, 왜 또 두 개 콜이야 또. 그러면은 몬스터 팁. 몬스터 팁 하나. 그 다음에 몬스터 팁 하나 하고, 그리고 그거 뭐냐, 고리나 팁 하나. 이렇게 두 개 콜. 됐어. 더 이상 나, 저하고 쇼부칠 나오지 마세요. 끝. 끝.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은 하기 형님 강태입니다. 강태. 강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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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밀당 안 돼, 나랑. 고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고리나 홈페이지. 고리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죽인다, 죽여. 자, 나머지 4점. 나머지 4점. 알았어요. 하기 형님, 두 개 콜. 2시간 동안 팁 2개 콜. 고. 인생 뭐 있어요? 그냥 가보는 거지, 뭐. 가보고 안 되면, 아, 다음에는 이 일로 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콜. 갑시다. 2시간으로.
우승수님 카톡으로 하십시오. Q로 추천을 말로, 그 비싼 Q를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들어보고 좋고 하면 그때 사세요. 아, 600개로?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 너무 쉽게 Q를 막 사지 마시고 들어보고 보고 해보고 카톡 주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제 전화통화 한번 하시던지. 나머지 2점, 2점, 나머지 3점. 자, 노란공 오마오시 일단 붙어있죠 여러분. 붙어있으면 곱게 치되 당점이 들어가줘야 돼. 곱게 치는데 당점이 안 들어간다 무조건 이렇게 빠지지. 아니면 이렇게 맞아버릴 수도 있고. 임팩이 세면 안 돼. 임팩이 세면 안 돼요. 다이렉트로 맞아. 임팩이 세면 다이렉트로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짭죠? 짭죠? 임팩이 셌다는 거야. 여기서 맞았는데도 이렇게 쭉 퍼져갖고 들어가는데 임팩이 약한 건데 이건 임팩이 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머지 2점, 3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퀴도 다 있어요. Q 저한테 물어보고 사세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사세요. 이거 횡단인가요? 횡단? 횡단? 이것도 괜찮은데 횡단을 치네. 그죠? 횡단이면 이거 이렇게 앞으로 내려야지. 아, 다이렉트로? 아하! 못 봤네, 방금은. 자, 나머지 2점. 런이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런이 별로예요. 자, 끌어서 치기에는 쫑이 너무 보여. 쫑이 너무 보여요. 요거 이렇게 맞고 이리 치고 날라오잖아. 맥이라고 겹치잖아. 쫑이 너무 보여서 아마 안 칠 것 같고. 뭐야, 길이? 이거 실화니? 뭐니? 앞에 거 말다 우겨. 잘하잖아. 그렇지, 손 이렇게 내고. 아, 속을 나왔다. 야, 속을 뻔했어. 에이, 연기력이 그게 뭐니, 연기력이? 연기력이 그게 뭐니? 바로 초코칠 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초코칠을 막 부드럽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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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바로 걸렸지. 아, 그래 졌어. 연기력이 부족해서 졌어. 나머지 1점. 여러분 쪽만 빼면 무조건 먹어 있는 득점.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나가고 가고 득점. 수고하셨습니다. 잘 쳤습니다. 몇 이닝? 이닝수 26이닝? 26이닝이 납니다. 26이닝 잘 치셨네. 26이닝.